제1차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이곳에 군제박물관을 방문해서 동영상을 제 채널에 올렸습니다.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다시 자세하게 조금 찍으려고 합니다.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막 분주하게 찍어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 캠코더로 찍겠습니다. 여기 분재박물관은 이 김재인 씨라고 하는 이분인데요. 한 40년, 50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 박물관 하시고 지금 분재박물관 이제 그 수목 디자인 대학이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. 그래서 당신도 수목 디자이너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전경은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 바위 이렇게 지금 이제 봄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분재들이 이제 그때 올 때와는 그때 좀 다르네요. 그때는 이제 많이 꽃도 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은 많이 이렇게 이제 모두 싹이 나고 그렇습니다. 너무 그때 빨리 찍어가지고 천천히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이 분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제 봄이기 때문에 싹들이 나려고 이렇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싹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 조성을 잘 해놨네요. 저쪽 이제 비닐하우스 뒤쪽으로 그 야산에 지금 분재를 노지에다가 지금 해놨습니다. 지금. 이제 제철을 만나면 꽃도 피고 잎도 다안 나는데 많이 떨어져 있죠, 지금. 소나무는 여전히.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이 짖습니다. 아무리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. 저 뒤쪽에 굉장히 큰 분재가 있습니다. 큰 분재도 있습니다. 앞에 있는 이 나무들,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지금 전부 새싹이 나오고 있네요. 굉장히 예쁘네요. 싹이 나오니까. 연산홍도 저렇게 분재를 해서 이제 꽃이 막 피려고 합니다. 전부 이게 다 분재입니다. 봄이면 이제 전부 싹이 나오고 있잖아요. 굉장합니다, 이제. 이 하나하나 다 손길이 들어가서 갖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. 홍단풍, 칠성단풍이라고 그래요.
매화가 지금 나오려고 그러네요. 저 정면에 있는 분재가 지금 이 매화가 피려고 합니다. 앞에 보이는 소사나 문제 저게 그것도 좀 상당히 크네요 문제가. 앞에 노란 매화 같은데요. 지금 작품이네요. 이 넓어가지고 마녀종 된다고 그러니까요. 다 찍지 못하고 찍습니다. 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나무 보십시오. 뭐 몇십 년 됐겠습니다. 예, 오가를 이렇게 분재 만들었습니다. 오가. 향나무 분재. 기묘하게 만들어놨네요. 지금 전부 이제 입이 피려고 전부. 보십시오. 굉장합니다. 배나무인 것 같습니다. 배나무. 이 문제 보세요. 참 오묘하죠. 여기는 이제 창고 비슷하게 분재 나누는 그런 나무들. 뒤쪽으로는 지금 나무들을 심고 있습니다.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. 교육하는 교육
소유시키는 그런. 네, 이건 이제 분재 적은 것 만드는 그런 곳이. 아직도 좀 모가가 있네요. 이 소나무 분재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, 분재가. 예. 조그마한 나무들, 여기서부터 이제 분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소나무. 예,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, 분재를. 그래서 점점 크면 이렇게 이제 조금 전보다 좀 약간 나무들이 크잖아요. 자, 이런 향나무인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묘목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어린 다 묘목을 심어놨습니다. 이제 도구가 되는 것이죠. 여러 가지 나무들, 이제 돌들, 이게 이제 붙이는 거겠죠. 뿌리 내리도록. 그런 문제를 만드는 물 주고 계신 물 주고 계시는 분. 이 조그마한 그 나무들 이렇게 해서 분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지금 매화처럼 피어가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. 점점 이제 아까 그 묘목을 길러가지고 물을 주고 재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조그마한 게 정말 예쁘잖아요. 이게. 꽃이 피고 있네요. 다 분재입니다, 이게. 매화, 홍매화가 지금 좀 상당히 큰 나무인데 이런 매화도 있어요. 개나리도 좀 뭐지? 노란 개나리 분재입니다. 백매화도 있네요.
분재물에. 나무 바위 지금 위에 지금 있는 거 거기도 분재로 돼 있습니다. 분재 박물관 관람 시간은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7시까지 오후 7시까지고요. 동절기는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. 그리고 분재도 대여를 여기서 해준다고 그러네요. 관리도 해주시고. 집에서 분재가 이제 나무가 약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 관리를 해주시는가 봐요. 그리고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데, 여기 원장님이 김재인 원장님입니다. 한국 수목 디자인 대학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. 귀농을 꿈꾸고 또 이 분재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매달 받는다고 합니다. 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.